교회가 열리던 날 나는 들었네. 이와 같이 들었네. 그때는 행복하신 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제따숲 외로움 벗는 동산에 번뇌 다한 스님네들 1250 그 성자들이 님과 함께 살았네. 하늘 맑고 바람 산들한 사와띠의 아침나절 부처님과 성자들이 공양 드실 때 되었네. 님께서는 가사 입으시고 바로 고이 드시고 연꽃 같은 발을 들어 성 안으로 가셨네. 일곱 집 맑은 밥을 차례대로 비시고 계시던 자리 돌아오시어 함께 공양을 드셨네. 공양을 다 드시자 가사 바로 거두시고 손발을 씻으신 뒤 자리 펴고 앉으셨네. 둘, 가르침을 주소서. 그때 성스러운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일어났네. 망고숲에 다리 뜨듯 자리에서 일어났네. 오른쪽 어깨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 땅에 꿇고 장로는 두 손 모으고 부처님께 여쭈었네. 둘도 없는 분이시오. 행복하신 분이시오.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자비로 감싸주시고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을 지혜로 밀어주십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선남 선녀는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까?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선남 선녀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행복하신 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네. 좋습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대로 여래는 모든 보살들을 온전히 감싸고 여래는 모든 보살을 온전히 밀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말하리니 밝게 잘 들으십시오.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보살들은 이와 같이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보살들은 이와 같이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소서 행복하신 분이시오. 저희는 한 마음으로 듣고 싶을 뿐입니다. 셋, 깨달은 삶이란. 부처님께서 수보리 장로에게 말씀하셨네. 수보리여,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보살들은 이와 같이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 생명을 다 행복하게 살게 하리라. 알에서 태어난 생명도, 태에서 태어난 생명도, 물기에서 태어난 생명도, 문득 바뀌는 몸으로 태어난 생명도, 번뇌 다한 열반 속에서 다 행복하게 살게 하리라. 몸이 있는 생명도, 몸이 없는 생명도, 생각이 있는 생명도, 생각이 없는 생명도,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생명도 번뇌 다한 열반 속에서 다 행복하게 살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다 행복하게 살게 하되 나는 한 중생도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마음이 없이 다 행복하게 살게 하리라.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수보리여, 스스로 있는 나가 있다는 생각, 죽지 않는 나가 있다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가 있다는 생각, 숨쉬는 나가 있다는 생각.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보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 베풀되 걸림없는 삶. 또한 수벌이여, 보살은 무엇에도 걸림이 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습에 걸림없이, 소리에 걸림없이, 냄새에 걸림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맛에 걸림없이, 느낌에 걸림없이, 생각의 대상에 걸림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벌이여, 보살은 이와 같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생각에도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모습에도 생각에도 걸림없이 베푸는 보살의 복덕은 모든 헤아림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쪽 저 하늘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신 분이시여, 저는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수벌이여, 남쪽, 북쪽, 서쪽에 저 하늘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사이 방향과 위아래의 모든 하늘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신 분이시여, 저는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수벌이여, 모습이나 생각에 걸림없이 베푸는 보살의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벌이여, 위 없는 깨달음에 마음 낸 보살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있는 그대로 보라.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의 몸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열애의 몸 모습으로 열애를 뵐 수 없겠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은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벌이 장로에게 말씀하셨네. 있는 모습도 없는 모습도 다 허망하니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입니다. 여섯. 바른 믿음, 드문 믿음. 수벌이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네. 행복하신 분이시여, 먼 뒷날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참으로 그렇다며 바른 믿음을 낼 수 있는 님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벌이 장로에게 말씀하셨네. 수벌이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열애가 열반에 든 뒤 오랜 세월이 흘러 바른 가르침이 사그라지려 할 때에도 맑은 삶을 가꾸고 따뜻한 지혜를 밝히는 님들이 있을 것이니 이런 님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쉬 믿는 마음을 낼 것이고
이런 님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참답게 여길 것입니다. 수벌이여, 그대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님들은 다만 한 분 부처님 또는 몇 분 부처님께만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온 님들이 아닙니다. 이런 님들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 가지가지로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온 님들로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들으면 마음이 몰록 열려 맑은 믿음을 내게 될 것입니다. 수벌이여, 맑고 깨끗한 믿음을 내는 님들은 헤아릴 수 없는 복과 덕을 갖추게 될 것이니 열애는 그것을 환히 보고 열애는 그것을 환히 압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저들은 다시는 스스로 있는 나가 있다는 생각, 죽지 않는 나가 있다는 생각, 바뀌지 않는 나가 있다는 생각, 숨쉬는 나가 있다는 생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들은 있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도 없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에 분별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스스로 있는 나, 죽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숨쉬는 나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라도 있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스스로 있는 나, 죽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숨쉬는 나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없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스스로 있는 나, 죽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숨쉬는 나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있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도 없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열애는 한결같이 수행자들이여, 여러분은 열애의 가르침을 강을 건너는 뗏목으로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왔으니 가르침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이야 어떠하겠습니까?